베트남어 공부 4개월 차에서 베트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과정을 가능하면 한국어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말한 것을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다시 베트남어 자막으로 읽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발음도 잘안 되는 베트남어를 자꾸 읽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 자막으로 내용이 잘 나오진 않아요. 요즘 유튜브 자막 그 인식률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모국어라 해도 그걸 발음을 하면 그걸 못 잡아줬는데 요즘에는 잘 잡아줘요. 뭐 인공지능이 들어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자막을 활용해서 학습하는 듣기나 이런 것을 연습할 때 우선은 빨리 읽고 속도를 캐치하고 그 다음에 읽기를 통해서 단어를 갖다가 체득을 하고 문장 체득하고 하는 겁니다. 자, 베트남어를 어떻게 내가 리뷰를 할 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도전. 자, 옛날에라고 표현하는데 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옛날에 옛날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베트남어에서. 그리고 여기 사막이라고 나오네요. 사막은 사막 비슷하네. 그리고 여기는 그 사막 한 곳에서 뭐 이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푸다, 큰 곳, 광활한 곳.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별입니다. 별들 이렇게 별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하늘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뭘로 그림을 그리냐면 뭘 가지고 그리는데 이 가지고 그리는 게그 별들의 어떤 빛나는 거 밝음을 가지고 그린답니다. 그리고 작은 어린 왕자 한 명이 여행을 가요. 어디 여행에서 각각의 여행에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갑니다. 우주의 놀라운 경이로움들을 탐험하면서 그 어린 왕자의 그 탐험 중에 서 만나는데 이상한 모자를 만났어요. 이렇게 이제 내용 파악을 해봤습니다. 내용 파악이 아주 깔끔하게 된것 같지는 않지만 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3회 차인데 하나는 영어 똑같은 내용을 영어 그다음에 한국어 베트남어 하는데 영어는 한국어로 한국어는 영어로 베트남어는 지금 한국어로 해설을 합니다. 나중에 베트남어를 영어로 또 해석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베트남어도 한번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만 따로 빨간색으로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파란색으로 넣어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 3, 4개월 베트남어 공부해가면서 언어 교환을 통해서 대충 한50% 정도는 감을 잡았습니다. 아, 베트남어는 이런 언어다라는 걸.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베트남어를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 뭐이 정도 문장은 보겠지만, 베트남의 특성은 음절 어다, 음절. 음절. 한 음절. 그러니까 나이스와 나이스와 이런 말이 음절입니다. 한 음절. 음절을 따로따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 음절과 음절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 또는 뭐 구, 또는 문장, 얘네들의 어떤 그 조합이 어떻게 된지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단순히 그냥 단어 있고 뭐 조사 있고 대명사 있고 뭐늘 붙여 쓰는 뭐뭐 체인 본 가이 뭐 이런 단어가 있고 요렇게만 설명하기에는 또 뭔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언어 교환을 하면서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아는 것, 궁금한 것, 이상하네, 이건 뭐지? 이렇게 해서 그 언어 교환을 하는 베트남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을 통해서 지금 많은 것을 얻고 있는데 특히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베트남어를 읽는다고 해서 베트남어가 자막에 뜰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실제 해보니까 잘안 뜨고. 그만큼 베트남어 발음은 어렵습니다. 대신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면 좋은 점은 어쨌든 그 원어민이 발음하는 걸 따라 읽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발음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즉각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리는 정도까지 되면 발음이 좀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발음이라는 거는 물론 성조도 중요하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광약, 연음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끊어읽기, 호흡, 뭐 구와 구를 끊어읽는다거나 뭐 짧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읽어낸다거나 또는 뭐 아주 강조가 돼야 되는 거는 강하게 읽는다거나 또 불필요한 거는 약하게 읽는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잘 조화가 돼서 이해를 하는 거지.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단어를 다 인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은 너무 길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명사, 동사, 형사, 부사 아닌 애들만 한번 집중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얘는 베트남어에도 전치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모라는 것은 원래 모, 하이, 바 해가지고 1, 2, 3인데 모의 쓰임이 마치 영어의 관사처럼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니월 뭐모 사막 하면은 그냥 사막인데 하나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놓고 뭐 사막이나 예를 들어서 그 방대한 뭐 이런 형용사니까 그리고 이 요건 요것도 아마 여러 개에다가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요것도 확실하진 않은데 하늘에 그린다라고 할때 하늘 여기 하늘에 그린다 하는 건지 요거는 내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는 걸로. 요거는 뭐뭐를 가지고서 뭐뭐로 이런 의미예요. 약간 그 전치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 요거 의의 의미고 그들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베트남어를 말안 하고 지금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막을 읽으려고. 이건 자막을 읽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요.
어린 왕자가 여행을 가는데 어디부터, 그러니까 행성에서부터 행성으로, 그러니까 여러 행성을 돌아다닌다.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행성에서부터 행성으로 다녀요. 이런 표현을 잘안 쓰죠. 한국어에서는 그냥 여러 행성을 여행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거 이 행성 이렇게 할때 요거가 이가 대명사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행성, 이 행성에서 저 행성 뭐 이런 개념인데 요거는 다른 의미인데 다른 상은 구분이 잘안 가네요. 다른 넘어가고 여기 융도 또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이 것들 아마도 요것도 베트남어에서는 반복적으로 여러 개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주의 할때 우주의 우주의 그다음에 여기도 이게 지금 탐험인데 그의 탐험 중에 하나 그래서 탐험의 하나 개념인데 요거가 탐험 중에 하나 조금 어린 사람한테는 아마 이 민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요게, 요것도 어떤 표현인지 조금 문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빼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책, 이것도, 이거, 책이라는 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베트남어를 배워가면서 정확한 뭐 단어를 그냥 어휘 자체를 자막을 읽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뭐 이상한 모자 이렇게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빨간 애들은 뭐냐? 그냥 일반적인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별 하면은 이음절인데 떨어져 있고 하늘인데 그 하늘 역시도 떨어져 있고 그런 단어가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왕자인데 황뚜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은 여행, 뭐 행성, 뭐 우주 유주, 뭐, 탐험, 모험, 유루, 뭐 이상한, 띨라,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베트남어 단어는 이렇게 뛰어나서 사실은 그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읽을 때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고, 그래서 자주 봐야 된다. 베트남어는 우선 인지력을 높여야 된다. 얘네들이 조금 눈에 딱 들어올 정도로. 지금은 한눈에까지는 아닌데 많이 들어옵니다. 그 테스트로 읽기를 해봤는데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기준으로 속도가 예를 들어서 한국어가 뭐 1분에 읽었으면 영어는 2분 걸리고 베트남어는 3분 걸렸나? 두 배였던 것 같은데. 대략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3분에서 4분. 그만큼, 가독, 인지, 쉽지 않은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이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익숙해지면은 단어가 확 들어온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한국어, 영어처럼 이 문법적인 단어들, 그래 익숙해지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문법적으로 이런 전치사나 관용적으로 명사 앞에 붙이는 단어라든지 대부분 전치사 기준이고, 그다음에 대명사. 대명사하고 전치사, 관용적으로 이렇게 딱그 명사 앞에 관사처럼 붙이는 이 애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빨리 캐치를 하면 이해력이 빨라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베트남어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